자, 오늘은 생크 제 이제 밴드에 글 올리신 분이 자기 지인이 마스터 골프 전 마스터한지 두 달이 다 됐는데 생크 병이 도쳐가지고 생크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골프를 때려치우고 싶다,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정도까지 생크 병이 완전히 입수가 오셨나 봐요. 그래서 그분한테 조언을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리플을 장문의 리플을 남겼는데, 그래도 저는 영상으로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글은 오해 소지도 많고 읽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글이라는 게 오해 소지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영상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생크가 왜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. 생크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면 핸드퍼스트입니다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는 또 핸드퍼스트 타령이냐, 너 핸드퍼스트 왜 그렇게 싫어하냐, 전생에 원수라졌냐, 핸드퍼스트 하는 사람이랑 원수냐,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이유예요, 이유. 근데 모릅니다, 그거를. 그게 어드레스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나오는 그 부작용을 몰라요, 몰라. 예. 그리고 나는 핸드퍼스트인데 나는 생크가 안 난다, 나는 사람들은 또 생크가 안 나게 핸드퍼스트 어드레스라는데, 이거는 생크가 안 나는 사람한테 대상으로 영상이 아니죠. 생크가 나는 사람들한테 왜 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. 그렇죠? 생크가 나는 사람들은 핸드퍼스트 어드레스라고 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물론 안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잡으니까 모르겠는데. 그래서 생크가 왜 나느냐. 생크는 제일 큰 이유가 공간이에요. 공간. 그 공간이, 이 공과 내 몸의 폭이 생크를 만들거든요. 이게 무슨 소리냐. 잘 보세요. 어드레스 때는 자기는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스윙을 할 때 좁아서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넓히는 과정에서 생크가 나는 겁니다. 잘 보세요. 자기가 어드레스 때는 그냥 만약에 이렇게 선다. 한 요 정도로 서죠. 그러면 굉장히 공간이 좁죠. 근데 자기는 공간이 좁은 걸 못 느껴요. 근데 스윙을 할 때는 이게 뭔가 막히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섰다. 그럼 막혀요. 여기가 막혀요. 여기가.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려고 이 그립 자체가 내 오른쪽 몸이 막히니까, 그리고 오른쪽 몸은 회전을 하죠. 이게 약간 뒤로 들어왔다가 앞으로 나갑니다. 오른쪽 바디는. 아시겠죠?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안 오겠죠. 그죠? 무조건 내가 아무리 하체 고정을 잘 하더라도 이 골반이나 오른쪽 몸은 약간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나갑니다. 그러면은 이 상태, 좁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걸리는데, 가뜩이나 걸리는데 오른쪽 몸이 이 그립을 앞으로 밀어내요. 그리고 도착한다. 그러면 자기는 어드레스는 여기 했는데 헤드는 앞으로 밀려나가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헤드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호재를 딱 맞는 게 생크죠. 그래서 그냥 해보면 생크를 낼 수 있으면 됩니다. 그냥 쉽게. 생크는 잘 보세요. 요렇게 앞으로 가서 몸만 딱 돌려서 땅 치면 생크 났죠? 네. 일부러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생크가 나는 스윙인 거예요. 억지로 내려고.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스퀘어 상태에서 생크를 낸다고 생각하면 이걸 억지로 앞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아서 몸만 딱 돌려서 친다, 그러면 이렇게 생크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생크가 나는 이유를 모르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면, 잘 보세요. 어드레스 때 왜 핸드퍼스트가 생크를 만드냐면, 핸드퍼스트 어드레스는 공간이 좁음을 못 느껴요. 무슨 소리냐. 잘 보세요. 스퀘어. 저는 항상 골프 클럽을 이렇게 놓는다라고 했죠.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잡고 난 다음에 트리거를 하기 위해서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자기가 구질을 탄도를 낮추거나 스팅으로 칠 때는 타이거즈도 이렇게 이제 핸드퍼스트를 약간 하긴 하는데, 그래도 어쨌든 타이거즈는 기본 상태가 이렇게 이제 뒤에서 항상 이렇게 일자로 놓습니다. 그리고 들어가요.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, 요 상태에서 딱 출발하는데 백스윙할 때 트리거를 탁 걸면서 이렇게 가죠. 그래서 트리거를 걸 때 왼쪽 햄벅지로 오고, 아니면은 처음 어드레스 때부터 리디하거나 아니면 그런 선수들 뒤에서 이렇게 놓는 선수들은 처음 어드레스를 잡고 여기서 트리거가 아닌 처음부터 왼쪽 허벅지로 온 상태, 여기서부터 출발해요. 그래서 약간의 핸드퍼스트, 이거 각도. 그래서 왼쪽 허벅지라는 게 항상 스퀘어를 기반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드레스 때 약간 옮기던지, 아니면 타이거즈처럼 백스윙을 할 때 트리거를 걸던지, 이렇게 스퀘어를 기반으로 그 다음 잡은 다음에 움직이는 게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인데,
거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드레스 때 클럽을 이렇게 놓는 거를 왼쪽 허벅지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. 어, 딱 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. 왼쪽 허벅지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. 특히 왜냐? 어프로치를 다 러닝 어프로치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헤드가 뒤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기본 어드레스인지 아세요? 왜냐면 왼쪽 이렇게 러닝 어프로치도 왼쪽 허벅지 와 있거든요. 왼쪽 허벅지. 그럼 왼쪽 허벅지, 왼쪽 허벅지, 어드레스는 왼쪽 허벅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. 네. 스퀘어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로 가는 게 아닌 처음부터 왼쪽 허벅지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생크로 가느냐? 잘 보세요. 스퀘어 상태로 놓으면은 내가 골프 클럽을 잡으러 들어갈 때 요 정도의 공간에 잡히죠. 그죠? 그러면 실질적으로 옆으로 딱 보면은 내 팔도 약간 일자로 돼 있고 그냥 편안한 공간이죠. 그죠? 뭐 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냥 요 정도 공간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윙을 하겠죠? 옆에서 봤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그냥 적당하죠. 그죠? 예. 네. 그래서 잘 보세요. 요 상태로 들어가서 딱 잡으면은 이게 뭔가 이 편한 폭. 내 뭔가 이 공의 폭이 여기서 앞으로 탁 가는 순간에 굉장히 멀어져요. 왜냐? 이게 앞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서 드립이 멀어진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멀어지면 이게 팔이 몸에서 떨어집니다. 그리고 골프는 뭘 또 중요하지? 팔을 몸에 떨어뜨리지만 처음에 어드레스 때 팔을 몸에 딱 쪼고 이렇게 팔을 쭉 늘어뜨리고 팔을 몸에 쪼고 어드레스를 하라고 하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간다. 그러면 팔이 몸에 떨어져요. 그러기 때문에 그립을 이렇게 앞으로 옮기면 팔이 몸에 떨어지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서 이게 불편하니까 여기서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한 발짝 앞으로 가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편해집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러닝 어프로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픈을 서죠. 그럼 오픈 포지션을 서면 핸드 생크가 더 심해져요. 그래서 잘 보세요. 이 상태,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잡은 공간에서 그냥 스윙을 하면은 생크가 날 리가 없어요. 생크가 억지로 내려고 해도 잘 안 날려요. 생크는. 네, 잘 보세요. 이미 골프 클럽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자체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공간을 항상 자기가 편안하게 잡으려고 인식을 하는 공간으로 가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아야 편합니다. 그런데 잘 보세요. 옆으로 봤을 때 제가 똑같이 잡아볼게요. 제가 잡는 스퀘어의 상태에서 공간은 요게 편해요. 근데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고 잡는 공간은 이게 편합니다. 그러면은 공간이 어떻게 더 달라졌죠. 그죠? 스퀘어 상태로 돌아오면은 이거 불편해요. 요렇게 어떻게 잡고 골프 스윙을 해요. 근데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면 요 상태는 왠지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.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고 좁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클럽 헤드를 일자로 와서 움직이는 요렇게 약간의 팔이 요렇게 가면서 길을 지나가는 그런 스윙을 한 사람들은 요렇게 잡아도 그냥 길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팔의 길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생크가 안 납니다. 근데 또 생크가 나는 사람들은 그리고 길이에요. 길. 그 길 요렇게 원이 정해져 있죠. 궤도라는 게 골프로. 근데 이 궤도에서 앞으로 밀려나가는 게 생크거든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요 상태에서 내가 좁더라도 요 궤도를 그냥 똑바로 요 만들어진 궤도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드크가 안 나겠지만 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요렇게 딱 백스윙을 하는데 좁은 거예요. 여기가 좁아서 그리고 아까 말한 오른쪽이 이렇게 민다라고 했죠. 그냥 밀고 나가니까 요렇게 생크가 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뭐 또 너무 길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 해보세요. 이 어드레스 때 얼마나 정도의 공간이었는지. 그래서 너무 또 길게 하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생크는 그냥 자, 요약을 하면 생크는 어드레스 때 스윙할 때 폭이 굉장히 좁음에도 불구하고 어드레스 때 불편을 못 느끼는 사람들. 그게 왜 그렇냐? 그립을 앞으로 빼면 뺄수록 내가 스탠스를 앞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는 굉장히 이미 스윙을 할 때 공간의 폭이 굉장히 좁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. 그리고 오픈 포지션으로 서는 사람, 특히
숏아이언으로 한 20m 정도, 골프존에서 한 20m, 30m 어프로치 할 때 생크나는 사람들. 오픈 포지션으로 이렇게 탈고주가 뭐 대부분의 이제 뭐 탈고주가 이렇게 서니까 쇼크앱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? 이렇게 빼,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오픈 포지션에서 이렇게 딱 서죠. 발을 이쪽으로. 약간 45도 그쪽. 이렇게 잡는데 이 오픈 포지션으로 선다라는 것 자체가 내 가뜩이나마 생크는 잘 보세요. 백스윙을 하고 이 오른쪽이 밀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밀려나가서 생크가 나는 건데 오픈 포지션으로 서면 내 오른쪽이 더 밀려나가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. 가뜩이나마 오른쪽이 이렇게 밀리는데 이렇게 하면 더 밀고 나가거든요. 이미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. 이런 식으로 각도 자체가. 여기는 이쪽으로 각도가 가서 여기서 밀려나가는 거지만 오픈 포지션이라면 이미 내 오른쪽이 이렇게 밀려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오픈 포지션을 이렇게 딱 하고 한 30m 노리다가 또 이렇게 생크. 저거 생크 났죠? 그죠? 생크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핸드퍼 첫 번째,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립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스탠스를 더 가까이 서야 편안한 어드레스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어드레스 때 이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윙을 할 때는 폭이 좁으니까 자꾸 앞으로 밀려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오픈 포지션으로 서는 것 자체도 오른쪽 공간이 오른쪽 몸이 더 공쪽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또 공간을 더 좁게 만드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생크가 더 심해집니다. 그래서 생크를 또 이제 고치려면 고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. 그죠? 그래서 생크를 고치려면은 자기가 처음에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잡았다. 잘 보세요. 이렇게 이제 잡았고 핸드포스트로 이렇게 잡았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클럽 샤프트를 일자로 이렇게 돌려보세요. 그러면 돌렸을 때 여기가 굉장히 좁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미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. 여기서 좁으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아 다시 편해졌네. 이걸 느끼는 이 한 발짝 뒤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. 그러면 어드레스가 자신의 어드레스가 좀 달라집니다. 왜냐? 요 정도 각도, 요 정도 각도죠.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오면 굉장히 좁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각도, 지금 각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. 요 정도 각도에서 좁다.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 다시 편해졌네. 그럼 딱 놓는다. 그럼 각도가 줄어들어요. 자기가 원래 하던 어드레스보다. 왜냐? 자기가 원래 하는 어드레스로 가면은 아까 말한 팔도 떨어지고 뭔가 멀어서 허리도 더 숙여야 되고 불편해지거든요.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. 이게 생크가 안 나오는 궤도. 아시겠죠? 이거 자체는 자기가 이미 너무 많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바로 또 이렇게 생크 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어드레스에서 스퀘어로 이렇게 일자로 샤프트를 놨을 때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생크 날 확률이 훨씬 더 한 남들보다 한 10배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을 다시 넓혀놔야 돼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생크를 고치는 방법입니다. 아시겠죠? 물론 제가 생크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오른발 뒤를 이렇게 빼면 또 생크가 안 나집니다. 이런 오른쪽이 안 걸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오른쪽이 이렇게 뒤에 있다. 그러면 나는 다시 공간이 멀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휘둘러도 생크가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임시 처방이고 근본 원인을 알아요. 근본 생크가 나는 원인. 근본 원인은 아까 말한 어드레스 때 스윙을 할 때 이미 좁은 폭을 어드레스 때 못 느끼는 거.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. 그리고 그거는 그립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자기가 요런 거를 생각을 하고 요런 폭을 자기가 스퀘어로 돌려서 폭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폭을 조정을 할 수 있어야 생크를 고칠 수 있으니까 요 개념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생크가 안 나는 어드레스를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생크가 안 날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제 밴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생크 나는 거랑 제가 이제 글 올린 거랑 해서 아 마지막으로 그분이 또 생크로 고치는 게 여기서 어드레스 할 때 처음에 그냥 빡 생크 한번 납니다. 그래서 또 생크를 고치려고 어떻게 하느냐 무의식적으로 헤드가 앞으로 밀려나가니까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각도를 고치는 게 아닌 여기서 생크를 안 나려고 그립을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. 그냥 누르면은 약간 이제 뒤로 안쪽으로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밀려나가는 게 방지되겠죠. 생크가 안 나는데 그러면 누른다.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를 그립을 누른다. 그리고 또 생크가 안 나야지라고 이게 앞으로 또 밀려나가죠. 생크가 안 나야지라고 생각해서 헤드를 잡고 안쪽으로 몸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립을 내리고 몸을 당긴다. 깎아치는 거죠. 그러니까 또
생크는 안 날릴지언정 공이 우측으로 가는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어드레스를 고쳐야 돼. 어드레스를 아시겠죠? 네. 어드레스 때문에 나는 걸 생크를 자꾸 뭔가 어드레스 자기의 기본 어드레스를 수정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기본 어드레스에 생크 안 날려고 억지로 막 하면은 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날라가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어드레스 공간을 잘 활용해서 생크가 안 나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생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.